여러분, 주일학교 가는 아들 초등학교 어린이한테 엄마가 500원짜리 두 개를 주었습니다. 아들아, 이 500원은 교회 학교 가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500원은 네가 과자 사 먹어라. 신이 나가지고 주먹에 쥐고 막 달려가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앞으로 팍 엎어졌어요. 그래서 손을 펴는 바람에 동전이 떨어져서 굴러가는데 하나가 또르르 굴러가다가 맨홀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이걸 본 어린애가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하나님께 들어가 버렸네. 그래. 우리 이런 거 많지 않아요? 유리할 때는 자기 거고, 불리할 때는 하나님 거고. 이러면서 어린아이 얘기지만 어쩌면 우리들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교회 안 나가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목사가 나를 안 알아준다. 두 번째, 교인들이 친절하지 않다. 셋째, 교회 갈 때마다 돈 이야기를 한다. 오늘 돈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교회 올 때마다 하진 않아요. 지금 때가 때라는 거지. 넷째, 교회에서 요구하는 높은 도덕 수준에 못 미친다. 다섯 번째, 교회는 여자들만 나오는 곳 같다. 여섯째, 시간이 너무 지루하다. 일곱째, 교인 중에 부도덕하고 사기치는 사람이 많다. 여덟째, 교회 음악에 취미가 없다. 아홉 번째, 일요일엔 가족과 함께 쉬고 싶다. 열 번째, 교회 일꾼들의 인격적인 결함이 많다. 물론, 이 말이 맞지 않는 말도 있고, 맞는 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거나 지나치기보다는 한 번쯤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2019년 성수주일과 십일조를 합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두 가지는 현대판 선악관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노터치해야 되는데 일주일 내내 전체 날짜를 내 날로 쓰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전부를 내 것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속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일주일 가운데 엿새는 열심히 일하지만 하루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열 개 가운데 아홉 개는 너희가 쓰지만 한 개는 내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판 선악과로 할수 있는데 기독교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가 주일 성수와 십일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주일을 밥 먹듯이 걸러 먹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온전해질 수도 없고 은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 중에서 주일 예배를 거르고서는 절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사람 보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19세기 영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었던 분입니다. 그 교회는 주일이면 6천 명씩 모이는 교회였는데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이 외국에 여행을 하게 되어서 대타로 다른 목사님을 강사로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설교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성도들이 모였다가 주보를 보고 교회 소식을 본 뒤에 슬쩍 일어나서 전부 뒷문으로 나가려고 하는 눈치였습니다. 이때 이 강사님은 눈치가 아주 빠르고 지혜롭게 처신했는데,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이 스펄전 목사님을 예배하러 왔다면 나가십시오. 그래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면 앉으십시오. 그랬더니 한 사람도 나간 사람이 없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실화입니다. 여러분은 누굴 보러 왔습니까? 물론
사람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보다 더한 분, 그리고 온 나라를 통치하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함이 우리의 마땅한 예배인 줄 믿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성애 집사님 축하해요. 10년 동안 굳었던 손, 녹슨 손을 다시 이제 때를 베낄 수 있어. 그래서 10년 동안 안 하던 반주를 잘하나 봐요. 잘하더라고요. 워낙 기본이 있으니까. 저 독일에서 유학한 사람이니까 뭐 보통이겠어요. 그런데 내 보던 일을 세마자는 설교 속에서 부부가 다 자극을 받은 거예요. 바로 우리 전임 산부 반주자가 이제 몸을 좀 건강을 주소서 아기를 가지려고 부득이하게 나한테 양해를 구해서 아기 낳아야지. 지금 뭐 출산율이 최저인데 아기 낳는 일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기 낳아야 된다. 그러고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부부가 다 이 자리가 바로 당신이 서야 될 자리라고 해가지고 합의해서 이렇게 왔는데 축하해요. 일자리 찾은 거, 사명 찾은 거 축하해요. 네, 너무 감사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위엄을 높여드리며 그분의 권위를 존중하는 자리가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규례인데 하나님이 내리신 십계명 가운데 가장 긴 구절이 바로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여기 안식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노동을 중단하고 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잘 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7일째 되는 날은 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체도 바로 이 생리현상이 쉬어줘야지 쉬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무리하면 면역이 저하되게 되고 면역이 떨어지면 각종 질병에 공격당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과 육이 쉬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육체도 하루 종일 또 쉬면서 새로운 삶을 재충전하는 이것이 바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구약의 안식일이 오늘은 왜 주일로 바뀌었을까? 사도행전 20장 7절, 고린도전서 16장 2절,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 지고 죽은 뒤에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이 그날이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일 성수는 성도들을 교회에 붙잡아놓기 위함이 아니라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얻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일이라고 하는 날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1981년에 오스카상을 수상한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스코틀랜드 출신의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은 영국의 100m 달리기의 국가대표 선수였고 그는 올림픽의 금메달 유망주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올림픽에 출전해가지고 경기를 포기해요. 왜냐하면 그 경기가 주일날 자기가 출전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포기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이란 나라도 놀랬고 그리고 각종 언론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별별 비난을 다 쏟아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고 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이 집행부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400m를 달릴 선수가
사고로 인해서 출전할 수 없게 되었으니 대신 출전해 줄 수 없느냐는 요구였습니다. 쾌히 승낙을 했고 그는 400m 달리기를 출전을 해서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그때 자기 주종목도 아닌데 그는 100m가 주종목인데 400m라고 그러면 상당히 4배나 더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달렸길래 당신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냐고 그랬더니 그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200m는 내 힘으로 달렸고 200m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달렸다. 명언이에요. 여러분, 자기도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힘을 주어서 400m를 우승하고 금메달을 딸 수 있었다고 하는 얘기. 이게 불의 전차입니다. 오스카상을 수상한 그 스토리가 바로 이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증을 보았지만 이상목 집사님 오산시장에서 칼국수 집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그 집이 문 닫고 와서 예배한다는 거, 그리고 주일날 걸어 잠근다는 거, 오산 아직도 오일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의 얘기니까 아이 뭐 그것 정도야 뭐 간단하지. 직장인들도 주일을 못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더군다나 요식업을 하면서 주일날 문 닫고 온다는 게 쉽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작년 후반기에 작년 말쯤 예배 마치고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드릴 말씀 있는데요. 뭐 물을 나가면서 하니까 잘 알아듣지 못하죠. 그런데 자기가 주일 성수해서 받은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오케이. 간증문 하나 써오라고.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일날 저게 뉴스에나, 지난주에 뉴스거리도 많고, 오늘 어차피 내가 뭐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든 싫어하든 여러분 신앙이 바로 돼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겠길래 내가 성수, 주일 성수와 11조 하자는 설교를 할 거라서 지난주 걸 이번으로 미뤄놓은 거예요, 저게. 딱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잖아요. 꼭 짜고 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히 이 날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쓰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고 보상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에는 11조의 문제예요. 이건 듣기 좋거나 말거나 또 한번 걸치고 가야 돼요. 율법의 의식에 폐기되었는데 오늘날 11조를 드려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가끔 튀는 소리 하는 목사님들이 헛소리를 퉁퉁 해요. 그러면서 아, 이 시대는 11조 필요 없다고. 그건 율법 시대에 하던 거지 지금 이 시대 오늘날은 11조 다 폐지된 거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어디 성경을 그따위로 봤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결코 11조를 폐지하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이미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지 그 친구들이 율법 이전에 11조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시대, 야곱 시대는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모세 이후가 율법 시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은 28장 22절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기로 서운한 예가 있습니다. 이건 이미 율법 신앙 이전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11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드렸음을 보면서 11조가 율법이다 아니다를 논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다 인색한 자들이 돈 내기 싫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돈. 사람들은 돈에 사죽을 못 써요. 기분 좋다가도 돈 얘기만 나오면 막 인상을 써요. 아까 우리 어떤 성도님이 나한테 카페에서 차를 사준다고 그래서 제가 잘 쓰는 그런 뭐 조크예요. 네, 알았습니다. 벤츠를 하나 사주세요. 그랬더니 줄 섰던 앞에 있는 집사님이 빵 터져가지고 너무 웃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커피 먹으라면 내가 절대 벤츠를 얘기 안 하는데 차 사준다고 그러길래 기왕이면 벤츠 사주라고 그랬더니 그냥 배꼽을 자꾸 웃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돈에 약해요. 모든 사람들이 돈에 약해요. 돈이면 그냥 사죽을 못 쓰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11조를 강조하고 있어요. 율법 시대에는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민수기 18장 2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2장 5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만 드린 게 아니라 그 외에 헌금도 드렸음을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에 한 번씩 구제를 하기 위해서 또 구제의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금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인상 써도 낼 건 내야 편하지 안 내면 불편하다니까. 저는 지난주에 제가 이런 거 발표를 했어요. 옥합을 하나씩 더 깨뜨리자.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는데 그 옥합은 노동자 1년 품삯에 준하는 가격이었는데 깨뜨리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까지 깨뜨릴 필요는 없겠는데 어쨌든 자기가 가장 귀한 거 가장 소중한 걸 깨자는 그런 외침을 지난주에 해서 야, 또 돈 내라는 설교 해가지고 이번 주에 사람들이 또 삐져서 줄어드는 거 아닌가 그랬더니 아니 더 많이 나오더라고. 이게 은혜 있는 교회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작년 연말에 몇 주 동안 내 마음이 뜨겁고 이걸 선포하고 싶은데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얘기하면 우리 내비도도 빚 갚는데 괜히 성도들 뭐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에이 그냥 지나가지 막 이러면서 몇 주를 갈등했어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용기를 내서 그냥 선포를 했습니다. 어느 권사님은 뭐라 하는지 알아요? 성가다녔던 권사님 자기들끼리 아니 은행에서는 목사님한테도 문자가 가나 보라고. 그래서 카페도 자기가 이실직구로 해요. 그건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적금 만기가 딱 됐다고 은행에서 문자가 왔다는 걸 찾아가라고.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이 알고 옷값을 깨뜨리라고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얼마나 내면 되나요? 그냥 한 집에서 한 평값 500만 원 내면 되나요? 그래서 네 자신을 알라. 어떤 사람은 단돈 50만 원도 내기 힘들어서 그 50만 원이 옥합인 사람도 있고 당신은 살만하잖아. 부동산도 많고 땅도 많이 있고 돈도 많잖아. 그런데 어떻게 딴 사람하고 똑같이 기준을 두나 그래. 알았어요. 혹시 궁금해서요. 벌써 계좌 이체해서 들어왔어요. 지난 금요 기도회 전에 연세 드신 권사님이 날 만나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이 성전 진지에 왔는데 건축원금 드릴 다른 교회에서는 여러 차례 담보도 잡히고 했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는 이미 다 공사가 완공된 좋은 예배당 와서 예배하면서 목사님 늘 부담스러웠는데 목사님 그 말씀 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탁 감동이 돼서 건축원금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냐고 그랬더니 1,000만 원이래. 아이고 권사님 너무 많이 했어요. 경제력도 없는 권사님 연세도 많은 분이 무슨 돈이 있다고. 아니에요, 옛날 교회 다닐 때는 자기 집 담보도 잡혀서 냈는데 이거 뭐 해야지요 이러고 갖고 왔어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벌써 수천만 원의 돈이 들어왔어요. 오늘 어느 연세 많은 권사님이 또 2부 예배 맞추고 가면서 목사님을 좀 보고 싶대요. 그랬더니 왜 보고 싶냐고 그랬더니 멋진 의상을 입었다고. 옷 괜찮죠? 이거 1부 예배 마치고 바지 벗었다 입었다 넥타이 바꿨다 와이셔츠 입었다. 1부 때는 우리 부부끼리 코디를 했더니 코디가 영 안 돼서 우리 딸한테 보내서 우리 딸이 코디네이터인데 이걸 보냈더니 아이고 예수님 재림한 줄 알았겠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봐도 너무 화려해서 막 휴가하는 줄 알았어 내가. 그 우리 둘이 고작 짜는 게 그거였어 그랬더니 찍어서 또 보냈더니 아 노 찍어서 보냈더니 그래서 여기다가 아래 위를 입는데 대신 속에는 진한 와이셔츠를 입으라고. 원래 검정이면 더 좋은데 검정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입고 넥타이도 같은 톤으로 가도 괜찮다고 이게 밝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내 이 옷도 산 게 우리 딸 때문에 산 거예요. 우리 딸이 아주 그런데 예리해요. 그런데 뭐 일찍부터 해줬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오늘 바지도 입었다 벗었다 넥타이도 입었다 벗었다 그 다음에 뭐 와이셔츠 입었다 이럴 줄 알아서 뭐 어제 저녁에 이거 한번 좀 연출을 해보는 건데 괜히 안 해가지고 말이야 일부 예배 때 이상하게 보였다고 막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보러 오는 게 아니고 당신도 조금씩 조금씩 저축했는데 적금을 탔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그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데 이걸 내고 싶었는데 그래도 남편분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당신 좀 이리 와보라고. 그런데 그 남자 집사님이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직감이 있지 않느냐고. 그래서 왜 옷값 깨트리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이거 적금 탔는데 그래도 당신하고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다고. 아 내야지 내라고. 그거 기도해달라고 온 거예요. 지금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내 마음이 그렇게 뜨겁게 연말에 역사하더니
이미 하나님이 예비된 그런 감동받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내 마음에 뜨거움과 선포를 주신 거라고. 우리 교회 권사님 100억 빚내가지고 이거 완공한 거예요. 100억. 한 200억짜리 지었는데 100억. 4년 동안에 34억 남고 다 갚았어요. 1년이면 10m씩. 그렇다고 선교 줄인 적 없고 구제 안 한 적 없고 여전히 한 푼도 줄이지 않고 늘리면 늘렸지 줄인 법 없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축복해 줘서 빚 많이 갚고 지금 은행에 예치된 돈이 한 10억 있어요. 그거 갖다 여기다 까부셔버리면 얼마 남지도 않는데 그건 시드머니라 놔두는 거예요. 시드머니. 왜 놨냐면 사실 일찍부터 동탄, 이동탄에다가 지성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시하게 뭐 지성전 같은 건 안 해요. 지교회 하나 기념교회 세우려고 합의 다 해놨는데 종교부지를 못 봐서 아, 시의원님 국회의원님 좀 힘 있으면 종교부지 그거 하나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다니까 그거. 그것도 이제 뭐 이것도 비리라고 하겠다. 주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여튼 해보는 거예요. 그냥 떠들어보는 거예요. 혹시 또 뭐 기회가 될지 안 될지 뭐. 그래가지고 아니, 도시공사가 많이 준다고 하더니 계속 도시공사가 하는 건데 된다다니 무슨 뭐 사업 변경이니 어쩌니 그래가지고 벌써 몇 년을 그냥 미뤄와서 그래서 은행에 지금 현찰을 한 10억을 시드머니로 지금 놓고 있다는 거지. 3만만 붙으면 그냥 언제든지 가서 깔끔 낙찰금 집어넣고 입찰금 넣고서 그러고 나머지는 빚내서 우리가 지원해주고 니네가 이제 갚아라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아유 하나님이 벌써 여기 있는 어떤 성도님은 아까 그 권사님도 우리 교회 이제 1년도 안 돼요. 3월 달에 등록한 사람이에요. 여기 어떤 초신자 성도님 교회 안 다니던 분인데 이분도 지난 금요일에 들고 왔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돈 얘기만 나오면 꼬리 살이고 돈 얘기만 나오면 자라목이 되고 축복받으세요 그럼 기린 뭐 돈 내세요 자라목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좀 그렇게 살지 말자고. 인생 어차피 한 번 살다 가는 거 좀 화끈하고 멋지게 살다 가야지 그렇게 조촐하게 살아도 되겠어요? 자, 11조 율법이 아니에요. 그럼 신약시대의 11조는 뭐냐?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것도 저것도 다 해라. 의와 인과 신과 그리고 11조도 해라. 하라는 거예요. 무슨 돈 뜯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뒤에 나와요, 이제. 히브리서 7장 4절로 6절에 보면 11조를 인용해서 11조가 신약시대에도 강조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1조는 구약에서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조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하나님께도 주신 축복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넌 누가 뭐래도 믿음과 헌금은 일치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돈 내지 돈 내는 게 쉬운 줄 아세요? 내가 이번 부산에 집회 가서 우리 집사람이 48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그런데 부산에서 장로님이더라고. 이분 얘기를 잠깐 소개하면 이분은 전혀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 갈 수 없는 사람인데 자기 어머니가 시름시름 앓고 병원 가도 해결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자기 누나가 내려와가지고 개척회 지하실에 15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한테 기도 요청을 했더니 거기서 매일 와가지고 기도를 해줘서 가만히 자기가 보니까 자기 친척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식구도 아닌데 저렇게 지극정성을 해주는 건 감동이 되더래. 그래서 저 개척교회 15명밖에 안 모는 교회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아, 사람 데리고 가면 되겠다 싶어서 자기네 부부, 동생 부부, 자기네 아들, 딸 뭐 해가지고 잔뜩 떼거지를 끌고 15명을 데리고 가대. 그게 15명 교회 15명 간 거예요. 이게 배로붕대서 그러고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개척교회는 무슨 돈이 있겠어요? 아, 저 고마운 목사님한테 어떻게 보답할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돈을 못 해주는 것밖에 없더라는 게 자기는 뭐 천당 지옥 예수님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11조를 했대. 뭣도 모르고 한 사람도 있더라니까. 그런데 수십 년을 예수 믿으면서 이 인색한 마귀가 안 빠져나가가지고 그래서 11조를 못하는 사람들 이거 고쳐져야 돼요.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예수님 그랬어요. 그런데요 11조하면 망할 거지만 절대 안 망해요. 오늘 간증도 들었죠. 다 11조하고 아파트 샀고 다 11조하고 애들 대학 가르쳤고 다 11조하고 아들 딸 장가 드렸고 안 망했어요.
여러분 계산으로 생각할 때 11조 하면 그러면 망하겠다 싶지만 하나님이 자식에게 지혜를 줘서 공부가 우수하게 하든지 남편이 승진승급해서 월급이 오르게 하든지 아니면 몸이 건강해서 병원에는 안 가게 하든지 하여튼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라도 보상하신 하나님을 믿어주시면 아멘합시다. 이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표시예요. 11조를 함으로 축복받는 개념보다 이미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도 약속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건부가 아니에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에요. 11조 내니까 곱하기 뭐 4, 곱하기 10에서 내놔라. 아니 그건 누구나 하지 그러네요. 이미 주신 거 가지고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복을 주느냐? 오늘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주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시험치 말라는 말씀은 있지만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봐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그래도 저는 예수 안 믿다가 교회 다닐 때 천당 지옥 예수님도 모를 때 11조 못 한 사람이에요. 복 받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고. 그래서 초신자 때부터 그냥 가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게 팍 꽂히더라고. 그렇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 있는지. 그래서 뭣도 모르고 그때부터 한 사람이야. 그때부터 지금까지 11조 한 번도 내 기억으로는 떼먹은 적 없어요. 단돈 1원도 모자라게 낸 적 없어요. 아니 세상에 지난주에 봤더니 우리 집사람이 11조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약간 좀 긴장이 되더라고. 또 내 것만 하는 게 자기 것도 또 했어요. 여보 이리 와봐. 우리가 1월달 사례비는 그냥 받지도 않고 몽땅 천년면을 들여서 손에도 안 줘봤는데 무슨 수입이 있다고 이렇게 11조를 많이 했나? 그랬더니만 그냥 넉넉히 했대. 혹시 모자라서 떼먹을까 봐 그냥 넉넉히 했대. 이게 은혜야 이게. 우리 부부가 이런 사람이야. 아나니아 삽비라 같으면 무슨 그렇게 많냐, 너 미쳤냐, 돌았나 이게 깎아. 그 하나님도 깎아주는 거예요. 깎아줘.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할 말이지 단 1원이라도 빠지면 그건 11조 아닙니다. 기왕에 하고 복받으셔야지 온전한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주목해야 돼요. 온전한. 왜 다른 건 사사오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건 그렇게 인사까지 깎습니까? 옛날에 어떤 젊은 집사의 청년이 있었는데 11조로 꼭 33만 3,330원 내. 아니 요새 30원은 개도 안 먹고 애들도 안 주워 가요 그거. 그런데 거기다 사사오입 해가지고 그냥 34만 원 내면 어디 덧납니까? 하나님이 이놈아 왜 그렇게 냈냐 그래 그냥 막 천둥 벼락 때립니까? 그러지 마요. 예수 믿는 거 그까짓 거 돈처럼 붙였다고 망하지도 않아. 세상에 사사오입을 다른 데는 잘 써먹으면서 11조는 왜 그렇게 또 인색한지 또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아니 그냥 더 드려 더 드려 좀 후하게 뭘 정확하게 매도한 몇십 원까지도 따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보태드렸어요. 보태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축복이 있느냐, 쌓을 곳이 없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황충을 금해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곡식도 황충이 먹으면 안 되고 우리의 건강도 황충이 먹으면 안 되고 사업도 황충이 먹으면 안 되고 직장도 황충이 먹으면 안 됩니다. 이 황충이는 메뚜기바로서 갉아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꾸 갉아먹어 갉아먹어. 사업도 갉아먹으면 부도나고 직장도 갉아먹으면 잘리고 몸도 갉아먹으면 병들고 자식도 갉아먹으면 방탕 타락하고 갉아먹는다 이 말 갉아. 이걸 막아준대요. 이걸. 그래서 황충을 금해 주시고 황충은 바로 메뚜기 일종입니다. 잠언 3장 8절에 보니까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뼛속까지 윤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골수 윤택.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보면 거기 황충 먹어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헤롯 대왕이에요. 아주 오만불순하고 교만하다가 황충이 충이 먹어 죽어요. 실제로 그 성경 읽어봐요.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보면 헤롯은 충이 먹어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또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대요. 여러분 사업, 직업, 건강 하나님께서 온전히 열매 맺도록 지켜주는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열방이 너를 보고 복되다 하리로다.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야
저 집은 예수 믿더니 못 받았네. 예수 믿으니까 잘 되나 봐. 예수 믿더니 애들도 공부 잘하고, 예수 믿더니 남편이 승진 승급하고, 예수 믿더니 사업도 잘 되고. 아멘 하는 사람만 새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좀 갉아먹어가지고 죽다 살아나야 되겠지. 아주 뭐 내가 축복을 빌려도 아멘 안 하니까. 하여튼 예수 믿더니 애가 공부도 잘하고, 예수 믿더니 남편이 출세하고, 예수 믿더니 가정이 화목하고, 예수 믿더니 사업도 잘 되고. 할렐루야. 이런 복 받으시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세계 36개국에 96개의 교회를 세운 대의그룹의 최의승 회장, 화양장로교회 장로님인데, 이분의 고백이 뭐냐면 나의 성공 비결은 11조와 헌금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는 대로 준다고 그랬지 심지도 않고 입만 심어. 입만 주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백날에도 이빨만 가르면 이빨만 상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을 얻기 원하면 몸으로 심어야 되고, 재능을 받기 원하면 재능으로 심어야 되고, 물질을 원하면 물질로 심어야 되고, 막 심는 거예요. 심는. 미국엔 뉴스프링 교회에 거기 담임 목사인 테리 노블이라는 목사님은, 이 교회는 미국의 10대 교회 가운데 두 번째 큰 교회입니다. 성도가 3만 명 되는 교회예요. 이분은 이런 운동을 벌였어요. 90일 11조 도전 운동을 벌이면서 11조를 낸 지 90일 이내로 축복을 받지 못하면 헌금을 100% 환불해 주겠다고 하면서 11조 하면 반드시 축복을 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열매를 보여드리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주신 복을 감사합니다. 주실 복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목숨 걸고 주일 지키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가운데 11조 온전히 해서 오늘 말라기 3장 10절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올해 상고에 싸울 곳이 없도록 쏟아붓지 않나 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황충과 해충을 금하시고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빌음을 받고 복되다고 일컬음을 받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